유튜브로도 풍금 씨는 왜 안 나오냐 뭐 문의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풍금 씨는 본업 때문에 오늘 하루 쉽니다. 다음 주부터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그쪽도 다 불경기라는데 일 있을 때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때요 지금 우리 둘이 해야 되는데 아이 좀 칙칙하다고 청취자들이 예, 예, 예. 보실 때 그럴 것 같은데 풍금 가수님 팬들이 네. 실제 아주 많거든요. 네. 라디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 풍금 가수님 안 오신다 그래서 제가 깜찍하게 이렇게 유튜브 오신 분들 위해서 뭘 팬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TBS 라디오 유튜브 많이들 구독하기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거? 네, 구독하기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손때가 잔뜩 묻었어 여기 아, 구겨지고 예, 정말 많은 딴 데서 쓰다가 또 가져온 거지 지금 맞습니다. TBS 라디오 TBS TV 구독하기 좋아요 네. 캠페인 이걸 했었고 또 저희 안진걸 TV도 있거든요. 네. 풍금 TV도 있잖아요. 네. 풍금 TV 안진걸 TV도 구독하기 좋아요 이렇게 이벤트 한번 하려고 구독하기 아유,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유, 깜찍해요. 예. 예. 자 난방비 지원 예, 예.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좀 간결하게 좀 설명 예, 예. 좀 해주세요. 정말 뭐 지금까지 최대 이슈죠. 예. 일부에서 했던 뭐 정책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민생 문제를 못하면 정치가 왜 있는 겁니까? 근데 정부가 국민들이 비난이 거세지니까 보완안을 내긴 냈는데 117만에서 늘린 게 168만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가게는 2150만 가게예요. 가구가. 168만이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 예, 10분의 1도 안 되는 10%가 채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전체 이거, 가구에. 예, 전체 가구 2150만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빈곤층 일부만 도와주겠다는 건데 네. 그것도 빈곤층 중에 가스를 안 쓰면 또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엔 도시가스 폭등을 지원하니까. 그다음에 신청해야만 지원이 받는 문제도 계속 그러면 LNG 가스 쓰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프로판 가스 배달해서 네. 쓰는 이번 원래 이제 그분들이 에너지 바우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번 대책은 가스 쓰는 분들 중심으로 도시가스만 네, 도시가스 중심으로 그러니까 파이프로 쭉 연결이 돼. 네. 그러니까 벌써 제보가 와요. 민생경제연구소로. 왜냐하면 제가 TBS 라디오에서도 제보를 여러 번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59만 원 준다 해서 연락했더니 가스 안 쓴다고 연락 못 받고 있다. 도시가스 안 쓰지만 예, 해당이 그러니까 안 된다. 다른 바우처는 있을 수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 예. 이번 대책에 빠져있는 그 문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은 다 명단에 나와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가구 중에 200만 가구쯤 되거든요. 그 전산으로 다 파악된 거 아닙니까? 알아서 깎아주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자고 저희는 다 제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168만 가구니까 예산이 그래서 1,800억이에요. 예. 자, 딱 봐도 180만 명한테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애청자님도 그렇고 이건 무슨 이념을 떠나가지고 지금 만나면 다 난방비, 가스비, 그다음에 전기료, 관리비, 택시비. 지금 택시는 요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기사 힘들 대로 손님이,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고 줄었어요. 예, 그 기사 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오 가스비 전기료 너무 비싸다 하면 그다음에 곧 있으면 다른 요금도 올라간다 그러면 택시를 안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했던 예. 나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예. 거예요. 대중교통도 아까워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택시 타시겠습니까? 네. 할증도 늘어났지 기본요금 1,000원씩 늘어났지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가 과감하게 예를 들면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 80% 지원하자니까 정부 여당 일가에서도 60%까지는 국내 60%까지 지원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또 갑자기 안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사상 최악의 비상한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독일 정부에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작년 12월치 한 달치 가스비를 독일 정부는 대신 내줬어요. 국민 모두에게. 네. 무상으로 제공한 거예요. 왜? 너무 힘드시니까. 한 달치는 국가 책임지겠다.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근접한 대책은 호소드립니다. 마침 아, 여당의 조경태 후보도 네. 2150만 가구에 30만 원씩 지원하자. 6조를 들여서 이런 제안도 나와 있으니까 꼭 그렇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60% 80%까지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얘기는 희망사항인 거고 예, 예. 정부의 현재 168만 가구만. 거기만 가스비를 예, 깎아주겠다. 예, 그것도 신청해야만. 신청해야.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신청해요? 보조금 24. 일단 무조건. 아, 그러니까 어디다 연락해요? 보조금 24. 그러니까 인터넷에 예, 보조금 24에 치시면 홈페이지 연결되고. 주민센터 가는 예,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앱이나 인터넷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네. 주민센터로 가시고. 네.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은 어르신들도 인터넷 잘하시잖아요. 앱도 깔고 그럼 보조금 24로 들어가면 아, 그 앱을 다운받는 예, 거예요? 마침 보조금 24는 이번에 난방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다른 지원 있잖아요. 복지 지원도 다 여기서 신청받을 수가 있어요. 전 처음 듣네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어리키 나비오는 생활 정보를 드리잖아요. 민생 정보를. 보조금 24를. 보조금 24. 예, 이참에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운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반 홈페이지도 있는데 보조금 24 지금 연결되는데 좀더 요즘 앱을 까는 좀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앱을 보조금 24 앱도 깔아도 된다는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보조금 24입니다. 먼저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궁금하다면 보조금 24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3726님이 잠깐만요. 네. 여기 파주 살고 있는데요. 난방비 보조해 준다고 해서 아주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경기도 파주시가 일괄적으로 예. 모든 가구한테 20만 원씩인가? 예. 네, 난방비 지원해 준다고. 국가가 안 하니까 파주 시장이 나서서 그러니까요. 20만 원씩을 파주페이로 주는 거예요. 저기 김현우 PD가 예. 저기 파주사 시민이잖아. 그렇지. 파주 시민들 다 부러워합니다. 입 다물고 예. 있어요. 표정 관리 20만 원이면 2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거든요. 저희 우리 서민 중 예. 같은데 지금 한 푼이 아쉬운데. 그럼요. 곧 있으면 지금 대학 입학도 하잖아요. 등록금도 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한 청취자께서요. 일구님 제가 토요일 날 언니들하고 미삼 우동집 다녀왔는데 우동, 돈가스, 덮밥 맛나게 먹고 왔어요. 일주일 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미아 사거리죠. 미아 사거리. 예, 예전은 미아 삼거리. 예, 지금 미아 사거리. 예, 미삼 우동집 예, 다녀오셨군요. 아유, 예, 맛있게 잘 드셨어요. 우동이 5,5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착한 우동집. 그렇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청취자께서 풍금 씨가 안 나오니까 안 소장이 말이 더 늘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뭐 방법이 없네요. 풍금 씨 목까지 2인분을 예.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오늘은 합법적으로 같아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두 분을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장님 자 안 소장님 사연 먼저 소개해 주세요. 새롭게 가게를 인수했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셨나 봐요. 자 고민이 많으신 고깃집 사장님인데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48살 인천 간석 사거리에서 밤새 목소를 하고 있는 박일호라고 합니다. 가게 이름이 밤새 목소. 예. 재밌죠. 아니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좋아할 그런 밤새 목소. 그 소고기 집입니까 그러니까 고기인데? 예, 수입 소고기를 예. 전문으로 팔고 있고 그러니까 뭐 목소, 어, 그 소도 하도 예. 좀 어울리기도 하고 먹는다는 예. 것도 있고 이름이 좋아요. 밤새 먹소. 밤새 먹으면 배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도 맛있는 소고기집이라고 해서 밤새 먹. 아, 그러니까 이게 밤새 먹는 고깃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 잘 들어보시면 밤새 먹소. 24시간인가요? 24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뭐 코로나 이후로 그냥. 예, 예, 예. 예. 언뜻 듣기에는 24시간 밤샘 업종 같은. 한진걸 소장이 24시간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나 보죠. 예전에 창진동 24시간 해장국집을 헤매고 그랬었죠. 그 사장님 원래 광명에서 고깃집을 하고 계셨다는데 네. 어떤 뭔 사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안 좋은 사연이 있었어요? 상황이나? 거기가 이제 거기도 자리가 좋았는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해서 예, 나가게 됐어요. 예, 예. 근데 진짜 막 TV에서 보듯이 막 그렇게 버팅기면 될까 했는데 그냥 뭐 이주비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 왜 이주비도 못 받으셨어요? 그게 큰 재개발이면 뭐 이주비나 이런 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소규모라 예. 주인과 이렇게 그냥 다 끝나는 보더라고요. 혹시 저 가게 주인 건물주나 이름이 아니 임차인이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입자도 영업이 그 네 달치 보상금을 주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었나요? 예, 그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예. 뭐 이전 판례도 있다고 뭐 변호사를 써도 그래서 예. 그러면 그렇게 대책 없이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인천 간석동에다가 지금 네. 인수 가게 인수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11월 작년 11월에 인수를 했고요. 이제 3개월 정도 되고 있죠. 몇 달 안 됐네요. 그 누가 아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 구했어요? 네. 그 이제 고깃집을? 같은 업종에 그 이제 친한 동생들이 하고 있던 건데 예. 가정사로 인해서 뭐 애들 케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유지를 못하게 돼서
네, 딱 그 이제 시점이 좋았죠. 오,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이어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인수할 가게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게 이제 숙지를 하시고 이제 인수를 하셨군요. 그렇죠. 예. 기존에 하던 거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안진걸 소장님, 예. 이 설비 인테리어도 해놓은 게 있고 먼저 가게에. 예. 이 단골 손님들도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에서 3개월쯤께 영업이 보상을 안 줘서 예. 용산 참사의 세입자들이 그걸 저항한 거잖아요. 인테리어 뭐 권리금 뭐 수억을 저기 뺏기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4개월로 늘어나 가지고 그 대책도 오. 너무 미흡하다고 들은 미흡한 취지를 봤는데 아예 적용이 안 된다는 건 제가 오늘 파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라서 안 되겠다. 예, 임차인 사장님의 예,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4개월 영업이익은 주거든요. 평균. 근데 지금 사장님 사례를 제가 접수했으니까 네. 바로 파악해서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사장님 새롭게 네. 가게 인수한 지 3개월인데 어때요? 사연 속에서 약간 안 소장이 소개는 네. 해줬습니다만 장사는 네. 잘 되고 있어요? 장사는 이제 기존 손님들이 이제 좀 와주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제 딱 이제 손님들이 이제 얼굴 보고 어? 사장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 맛도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제, 예. 이제 실력은 사실은 제가 더 좋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 손님들의 그 반응, 어? 사장 바뀌었네? 그 다음에서 나오는 음식 맛이 바뀌었네. 음식 맛이 바뀌었네. 깔린 뉘앙스는 뭐예요? 뭐라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먼저 사장이 할 거보다 맛이 없네. 뭐 이런 투예요. 그렇죠. 어떤. 없다는 분이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이 되게 아프시겠어요. 네, 많이 그럴 때마다 이제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아닌데 그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네, 들죠. 지금 거 하시는 데가 어떤 뭐 프랜차이즈 가게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데예요? 네, 프랜차이즈인데. 예. 그 프랜차이즈면은 대부분 맛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밤새 목소가 프랜차이즈 브랜드군요. 예, 프랜차이즈인데 뭐 몇 개 되지는 않아요. 일곱 개가. 예, 예, 예. 그렇죠.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셨나 보네요. 예. 예. 근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익숙했던 사장님 안 보이니까 좀 서운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 시간에 네. 오히려 그분들에게 참 내가 정성과 실력이 좋은 사장이다. 그 손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네. 아, 저희가 주방 경력 25년을 자랑하는 저희 어머니가 주방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맛은 떨어지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밤새목소 사장입니다. 믿어와 주시고 꼭 재방문 해 주십시오. 네. 떨리네요. 아니, 목이 메이신 거예요, 지금? 네. 무슨 어머니 생각하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 전화 어디서 받으시는 건데요? 저 지금 혼자서 나와 있어요, 한쪽에. 네. 어디 가게 밖으로? 가게에서. 예, 가게 밖에서. 아, 엄마 들을까 봐 일부러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네. 엄마 생각하면 바로 우실 모드인데 지금. 아이고. 네, 꾹 참고 있습니다 지금. 예? 꾹 참고 있습니다. 꾹 참고 계시라고. 예. 네. 그래도 느껴져요. 지금 이번에 욱하려고 그랬던데 참았던 것 같은데. 네. 참 아니 어머니가 원래 식당이라 하셔가 주방 쪽 일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런 음식 솜씨는 아주 좋으시겠네요. 예,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예. 이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전부터 이 식당의 주방을 맡았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 프랜차이즈의 맛을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주방 경력 25년이시래요. 그러면 와. 고기를 이제 굽는 건데 예를 들면 양념 쇠고기 뭐 이런 거 하면 양념 같은 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 많죠. 오. 한번 딱 맛을 보면은 다시는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맛집. 그렇죠. 예. 그리고 일단은 생고기 같은 것도 이제 최고급 등급만을 써가지고. 오. 예. 한번 뭐 부드러움이나 그런 육즙 같은 게 예, 다른 그다음에 또 숙성의 어떤 비법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숙성도 있고 그렇죠. 지금 재밌는 문자를 한 청취자께서 보내셨는데 네. 사장 바뀌었네 하고 말하면 손은 안 바뀌었어요 답해야죠.
여보세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여보세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아니 집중했어요. 집중했어요. 다시 하지. 다시. 사장 바뀌었네 하고 말하면 손은 안 비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답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개그맨 중 내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손님이 와가지고요. 사장 바뀌었네 이러면은 손은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분. 아, 네.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네. 또 다른 분께서 네. 맛으로 승부도 하지만 음식점은 재료를 아끼면 안 됩니다. 네. 또 이런 제안도 주셨네요. 네. 맞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자, 좋은 재료를 찾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나이가 들어도 이 부모님들 자식 걱정은 한결 같은데요. 그동안 과정 보면서 옆에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 네. 그러면 한 말씀 한번 해줘볼래요? 시작. 아, 저 일할 때는 매일 구박만 하고 그래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또 일을 다 우리를 잘 살자고 하는 다 그런 거니까. 다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화해하고 제가 굳은 말 해도 잘 받아 넘겨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예. 그래요. 아 이제 소고기 먹고 싶다. 예. 밤새 먹소 사장님. 아버님한테는 안 말씀 안 하죠.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는데. 아 아버지. 아버지. 그 힘든 몸 이끌으시고 얘도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나와서 시간 내주시는데. 평소에 감사하다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좀 불편하신가 봐요 몸이. 아 불편하지 않은데 일단 연로하시니까. 아,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거의 이제 80세 정도.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부모님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잘 느껴졌어요. 사장님께서 예. 전화 인터뷰 들으시다가 어머니 말씀하면서 울컥했다 이렇게 보내셨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사장님 이제 주인 바뀌고 더 맛있어졌다 이제 소문이 네. 날 것 같거든요. 오늘 그 소문이 더 나고 또 그래서 손님도 몰렸도록 오늘 가격 홍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작하면 해주세요. 음악이 깔릴 겁니다. 자 네. 시작. 예. 머릿속에 막 맴도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인데 갑자기 생각은 또 안 나고 네. 떨리긴 떨리고요. 네. 근데 이 네. 사실 전화 인터뷰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방송 많이 한 사람들도 어떤 때는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안진걸 소장 목소리하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방송이 되고 있는 건지 안 소장도 전화 인터뷰하면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전화가 끊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건가? 공포가 엄습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 여러 번 있어요. 박사님 지금 그런 어려워요. 심정이시죠? 어려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해 주셨어요. 네, 앞으로도 간석동에 네. 밤새 목소 잘 되실 거예요. 그 네. 손님들에 대한 진정성은 느껴졌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청취자께서 의견 또 보내주셨는데요. 사장 바뀌었네는 서비스 안조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유 있으시면 계란찜이라도 챙겨주시고 아무튼 증언하고 가시면 나중엔 통해요. 그렇죠. 지금 예. 이거 좋은 팁 같아요. 예. 사장 바뀌었네 이 얘기를 하면은 예. 음식 맛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비스. 경험자신 것 같아. 예. 여기 저 서비스는 안 주냐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계란찜 같은 거라도 하나 좀 드시면서 바뀌었습니다. 예. 자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네. 자괴감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네. 사장 화이팅! 자. 화이팅입니다. 예, 예. 네. 박일호 사장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민혜경 미니스커트 잘 들었고요. 노래 들으면서 박일호 사장님의 유튜브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목소리에 착함이 가득하네요. 예. 밤새 목소 간석지점 제대로 주소 나오네요. 저는 분당인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힘내세요 사장님. 분당에서 인천 간석도까지 가려면 좀 거리가 되죠. 그러게 최소 1시간 네. 반에서 2시간 1시간 반은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시겠답니다. 그러니까요. 다녀오시면 다음 주에 저희 문자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즘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영업시간만 길어졌지 매상은 더 못할 때도 많아요. 유유유. 손님들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말이죠. 예. 예.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은 다 어서 옵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죠. 공짜로 전국에 가경부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 나 이런 자영업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15시 38분. 15시가 뭐야? 3시 38분 34초. TBS 캠페인.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주시고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평소 물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건강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TBS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3시 39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2차로에 있던 사고 처리는 끝났는데요.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곳 통과하기는 괜찮아졌고요.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청계 요금소와 산본 일대로도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요. 판교 분기점에서 평촌 구간 1차로 또 수리터널에서 수암터널 구간 4차로에서는 청소와 터널 세척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조금 지나 1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남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차간거리 좁혀지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앞두고 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 못 냅니다. 이후 잠실대교부터 도 속도 떨어지는데 잠실철교와 올림픽대교 사이 1차로에서 진행 중인 공사 구간만 통과하면 다시 속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 정보였고요. 이어서 기상청도 연결하겠습니다. 박서리 리포터. 네, 현재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84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초미세먼지의 경우 60 마이크로그램. 입니다. 평소보다 먼지량이 두세 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권은 경기 북부와 남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밤 9시까지 시행되겠습니다. 오늘 환기는 짧게 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비교적 맑은 편인데요. 앞으로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연천 7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는 많다가 오후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3도, 습도는 54%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 대한민국 72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온개복 프로젝트 선임원다 어서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수 풍금 씨는 오늘 본업을 위해서 잠시 비웠습니다. 아, 오늘 좀 날씨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심하다고 그러고 밖에 진짜로 미세먼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뻑뻑해가지고 네. 오늘따라 제가 인공눈물을 좀 자주 넣고 있는데 근데 유튜브로 문자로 안진걸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진걸 계속 다들 잘 봐주셔요. 이거 안진걸 소장님이 쓴 거예요? 예, 저 중간에 그 아까 밤새 목소 어느 지점이냐는 질문이 있어서 네. 얼른 들어가서 같은 바빠. 제가 핸드폰을 보면 뭐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사진 찍어서 네. 수백 수천 명 모여 있는 방에 올려가지고 TBS 이렇게 나려 보러 들어와라. 중간 홍보도 있어요. 헛짓거리 안 해요 저는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홍보대사가 따로 없네. 예, TBS 아리켄 라디오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저 청취자께서 안진걸 소장께서 긴장했나 봐요. 크크. 아까 조금 전에 예고할 때 그 15시 아 15시라고 그랬죠. 예. 나는 뭐 군대 온 줄 알았어.
포병 부대원들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3시보다 15시가 어쩐지 좀 더 추억이 아니, 다 알아듣긴 좋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오후 3시 그러니까. 아, 예. 또 간석동 밤새 목소는 간석 사거리에서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 사거리 코너에 있답니다. 즉 기아 자동차 영업소 가기 전입니다. 예. 아 기아 아까 저 박일호 사장님이 기아 자동차 공장이라고 안 그랬어요? 공장은 아닌데 어쩐지 인천 간석동에 공장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많이 정말 긴장하셔가지고 기아 자동차 판매하는 영업소구나. 그렇죠. 저기 아, 박일호 사장님 듣고 계시죠? 아, 기아 자동차 영업소래요. 영업소. 예. 네. 길거리니까 영업소가 맞은 영업소일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두 번째 손님 온다 어서 없죠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사연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강화도 선원면입니다. 꽃게오라는 생활용품 전문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이소 하는 그곳은 알아도 꽃게오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도 처음 듣는데. 예,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로 경기도 강원도에 매장이 있습니다. 상평 300평 매장을 직원 없이 남편과 저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힘에 부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덜컥 몸에 이상이 왔어요. 정말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다 싶은데 참 속상하고 서글픕니다. 그 와중에 손님도 없으니 요즘 참 사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짧은 아이고. 사연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사연만 들어도 에이. 진짜 힘드신 것 같은데 이런 데서도 이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셨네요. 강화도에서 생활용품 전문점 꽃기요 운영하고 계시는 네.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소개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기호 강화 선원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박가연입니다. 박가연님. 예. 네. 네. 자, 꽃기호 하면은 새벽 수탉이 울을 때 그 의성어 아니에요? 꽃기호 이거? 아, 맞습니다. 근데 거기 꽃기호가 이제 체인점입니까? 그러니까? 네. 다 있어 그런 것처럼. 네네. 그러면 주로 다이소 같은 물건이 다 있어요? 더 폭이 넓죠. 와, 더 넓어요. 예. 소개를 한번 해줘보세요. 네. 사람들이 다이소 하면 그 저가 생활용품을 많이 취급한다고 이제 인식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 꽃기호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아주 폭넓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불, 가전, 캠핑용품, 없는 게 없이 저희 꽃기호 매장에 찾아오시면 원스톱으로 쇼핑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매장 면적이 300평이나 된다고 그러고 되게 넓은데 그럼 네. 백화점과의 어떤 차별점은 어떤 게 있어요? 백화점은 일단은 고가라 상품성에 그 부담이 있어요. 가격에. 네. 저희는 저가부터 질 좋은 상품이 가격도 부담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무조건 싼 거 가격 낮은 것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가격대까지는 다 망라하신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백화점하고 다이소의 차이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께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 목표도 네. 체라용품 하면 다이소보다는 꽃기호가 먼저 떠오를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보니까 더 많이 다이소네요. 예. 아 맞습니다. 예, 장사는 어때 잘 돼요? 안 된다고 해갖고 걱정입니다. 네, 이게 매출이 코로나 때부터 이제 많이 줄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침체가 된 게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아직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출도 전년 대비 한 20, 30% 줄었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꽃기호가 홍보가 더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수 있으면 네. 정말 좋겠어요. 예예예. 예. 그 주위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다 다이소 같은 데도 있을 텐데 영향 좀 있죠. 예. 어떠세요? 네. 대형마트도 3개 있고 다이소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가격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은 비슷한 상품인데 상품성이 훨씬 더 좋은 꽃기호로 네. 먼저 찾아오셨으면 알겠어요. 좋겠어요. 와. 자, 그러면 이 강화도에 예. 어디에 있는 건지 위치가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 알려드릴게. 네, 여기는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꽃기호 네. 강화 읍내에도 있고 외포리에도 있잖아요. 가본 적이 네네. 있어요. 만물점이죠. 아, 만물점. 아, 박간사장님 네. 매장은 어디 강화 읍내인 거죠? 그러니까 강화 선원면에 있어요. 세광 아파트 앞에 자리 잡은 꽃기호예요. 그러니까 읍내가 아니고요. 네. 어, 읍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읍에서 5분 거리에 5분 있는 거리. 어, 선원면 꽃기호. 아, 선원면 꽃기호. 네. 외포리도 아니고. 네. 아. 어, 강화도 지질 좀 아나 봐요. 아니 아까 문자에 외포리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한 청취자께서 세광 아파트 앞인가요? 이러셨어요. 아 맞아요. 오, 아 그러시구나. 아, 선원면 세광 아파트 앞에. 네네. 네. 자 근데 지금 300평 매장을 그것도 취급하는 물건 엄청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부부가 네. 두 분이서 300평을 매장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상품 진열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 양이 어, 엄청 많고 쉴 새 없이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인생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예. 그 인건비는 많이 생각해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 아무튼 부부가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인생 목표가 뭐예요? 조그만 땅 욕심 없어요. 조그만 땅에서 흙을 만지고 살고 싶은 게 저희 목표예요. 작은 땅이라도 부부만을 네. 위한 땅을 하나 구입하고 싶으시다. 이게 인생의 네. 꿈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농사도 지으시고요. 흙을 만지면서 네. 네, 어디 네. 강화도에다 아. 마련하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워낙 고향이 강화세요? 저는 충남 부여입니다. 남편분은? 아. 어. 진주예요, 진주. 아, 그러면 진주. 두 분 다 강화하고 고향 인연은 없으신 건데. 예. 아, 네. 강화도는 너무 오면 마음이 편한 곳이고 예. 아주 예쁘고 이래서 그 노후 준비를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고 예전부터 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된 아, 거예요. 인생 목표를 예. 이루기 위해서. 근데 안 소장도 소개하다가 예. 덜컥 몸에 이상이 왔다는데 무슨 이상이 오신 거예요, 그래? 어, 목에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돼서 어, 좀 많이 힘들었어요. 박 사장님께서?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면 다 나을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제 제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러시단 얘기예요? 상황이? 네, 네. 목 디스크 인조 뼈를 활용해서라도 수술하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봤는데 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도 쉽게 생각을 하고 아 수술을 해야지 하고 날짜를 잡으러 갔는데 예. 부위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부위라 아, 신경 아. 쪽에 문제가 오면 이젠 온몸에 마비가 온다. 아.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권유를 그 경추가 받고. 뭐 1번부터 한 7번 뭐 이렇게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주 그 신경세포들이 밀집해 있는 네. 그 구간인가 봐요. 네. 어, 맞아요. 예. 아이고. 그 아무튼 그 살만하다 싶은데 많이 속상하실 텐데 그래서 네. 아이들이 되게 엄마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네. 예쁜 딸 둘이 있는데 네. 네. 성인이 돼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딸이 직장 생활을 주중에 하고 주말이면 엄마 도와주겠다고 와. 수요일 일어나 와서 일을 또 열심히 해주고 갑니다. 네. 예, 아이고 효녀들이다 효녀들. 네네. 예. 그 효녀 딸 두 분하고 남편분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뭐 한 네. 10년을 쉬지도 않고 일하신 것 같은데 두 네. 남편분하고 딸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음악 나갑니다. 역시 당신은 최고야. 내 목소리가 라디오 전파를 탈 수 있게 이렇게 기회 주시고 어, 언제나 내 편인 유일한 남편 박영수 씨, 당신은 하느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금 내가 몸이 불편해서 당신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작은 소망 갖고 있는 거 목표 이룰 때까지 우리 서로 같이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큰딸 지혜야, 아 쉬지도 못하고 주말에 와서 엄마 도와준다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는데 고맙고 미안하고 우리 큰딸 항상 엄마 걱정하는데 정말 고맙고 사랑해. 예. 둘째 딸한테는요? 지금도 목 디스크 통증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예. 못 견딜 때는 먹고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아무튼 그 사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사연 듣고 그래도 손님이 많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강화선문에 있는 생활용품 전문점 꽃기호 손님들께서 몰려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홍보 좀 해주십시오. 자, 음악 나갑니다. 제가 저의 일터가 있는 이곳은 분광의 아름다운 강화도 선원면 세광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생활용품 전문 매장 꽃기호입니다. 3만 여가지의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캠핑용품, 식품, 의류, 침구, 가구, 가전, 반려동물식품, 원예까지 다양한 상품이 취급되고 있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강화 최대 규모의 생활용품 전문 매장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이 필요할 땐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이땡이 아니고 꽃기호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유, 아주 간결하게 예, 정확하게 준비 잘 해오셨어요. 강화 최대의 예, 만물상 꽃기호. 예. 네. 1호 사모님께서 선원면 꽃기호 깨끗하고 상품 진열 다양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분 갔다 와우. 오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예. 기분 좋으시죠? 네네. 예. 목 디스크 조금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네. 목소리가 네. 밝아졌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예. 박가연 사장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화이팅! 미리 신청해주신 네. 최성수의 기쁜 사랑은 이 끝곡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할게요. 안진걸 소장님.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